원래는 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실제 살해범을 찾게 됩니다. 원주인의 감정 기억이 이식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부분이 통째로 그 정보는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진 또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아니 모든 기억이 뇌에 있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의 조절 능력 정도, 자율신경만의 조절 능력 정도 있는 장기에 불과한데 이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 이게 심장의 도너, 그 원주인의 감정 기억이 이식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관찰되는 사례 자체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이 가장 먼저 진행됐던 이제 선진국 역시 미국이죠. 미국에서 원래 그 심장의 주인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성격 유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식받은 사람한테서 재현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추적 관찰한 그런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신 게리 슈왈츠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쭉 이제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약 70여 건의 증례에서 실제로 그 심장의 원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습관이라든지 성격 유형들이 그것을 이식받은 사람에게서 재현되는 뚜렷한 사례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게리 슈왈츠 박사님의 실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7살짜리 제니퍼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서 결국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자,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악몽의 내용은 뭐냐면은 계속 어느 이제 그 산 속에서 막 허겁지겁 막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꿈인 겁니다.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또 이제 심리치료를 또 받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그 가해자가 항상 같은 동일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장의 주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이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그 사건은 미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그 몽타지를 추적해 가지고 실제 살해범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의문이죠. 이제 살해당한 아이는 살해를 당해서 뇌가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뇌는 정지가 되고 기억은 소실됐어야 되는데 그 심장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꿈속에서 그 장면을 다시 바라보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경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제 성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비만이었고 평소 때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 청년의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고기는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땡기지가 않아. 채식과 샐러드바에서 이제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이제 즐겨 먹기 시작했고 전혀 이제 술을 이제 찾지 않고 평소 때 거의 운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운동광이 돼가지고 피트니스 뭐 트레이닝 그다음에 이제 철인 3종 경기 같은 것들을 이제 도전할 정도로 이제 운동광이 되는데 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재즈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한 번도 즐겨 듣던 노래가 아닌데 자기한테서 정말 생소한 그런 감정적 반응이 나타난 걸 보면서 뭔가 이제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 기증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 이제 간절한 그런 이제 요청으로 결국은 그 심장의 주인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심장의 주인은 꽤 이제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스턴트맨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이제 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운동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이 차에서 우연찮게 들었던 그 이제 재즈 가수가 심장의 원 주인이 가장 즐겨 듣던 그런 재즈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늘 이제 가슴이 설레고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제 리듬의 그런 기억들이 딱 이제 파장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심장의 주인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그 아들이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랑 거의 이제 다시 한 식구처럼 이렇게 교류를 하면 살아가는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뇌는 또 가소성이 있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면은 거기에 맞게 또 우리 몸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쪽 뇌가 또는 뇌 중요한 영역들이 이제 손상이 됐을 때 손상된 영역이 학습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다른 영역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심리학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그 거기에 손상되면은 이게 마비가 온다든지 학습 능력이 일부 기억 기능들이 안 학습이 형성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뇌 발달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실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뇌수종이라고 하죠. 뇌에 이제 물이 차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은 뭐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를 입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즉 그 정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뇌수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연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 상당 부분이 대부분 물로 가득 차 있고 대뇌피질이나 정상적인 뇌조직은 거의 바깥으로 밀려가지고 거의 이제 뇌조직이 뭐 없는 경우에도 전혀 정상적인 이제 인지 활동이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흔히 알츠하이머병과 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해마라는 조직이 장기 기억을 다 저장한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큰 용량의 파일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포맷 이렇게 해서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이제 어딘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마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뇌 어딘가에는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억이 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로 뇌에만 있는 것이냐, 어디에는 백업이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일반적인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뇌에 저장되는 게 맞죠. 근데 뇌에만 저장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뇌가 손상이 되거나 뇌에 심각한 이제 결손이 생겼을 땐 그 부분이 통째로 그 정보는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진 또 않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의식을 뇌 화학적 작용에 의한 부차적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유물론적 관점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위 눌렸을 때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이라는 걸 보면은 내 영혼과 내 몸이 분리가 돼 있는데도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는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내 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몸과 나의 의식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사실 많은 실존적인 물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뇌 화학적 작용에 의한 부차적인 결과물이라든가 뇌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많이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의식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뇌에서 만들어지고 뇌에서 다뤄지는 것으로만 국한하기에는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몸의 상태, 뭐 오장육부의 활동, 뭐 생리적인 상태죠. 그런 자율신경 이런 것들에서 그것이 뇌에서 종합이 되고 프로세싱이 되는 것들은 맞지만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심장, 오장육부, 아니면 뇌 그 자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